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에디터랑 가게 될까요? 새로운 에디터랑 같이 출장을 갈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얼굴은 지금만 잠깐 나오고 지금부터 제가 새로운 새내기 에디터를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 안녕, 송송! 자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컨셉이 아니야. 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 우리 지금 처음 봤잖아, 오늘. 송송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에디터는 새로운 신입 에디터 원입니다. 우리 송송이 에디터가 지금 어색해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을 수 있죠? 아, 친해지길 바래라도 찍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즐겨보세요. 저기 안마의자도 있어요. 안마의자도 있고 여기 음식도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2시간 동안 라운지에서 재밌게 노세요. 네. 밥 먹겠어. 부담스러워서. 아, 먹어요. 먹으라고요. 맛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아시아나 음식 되게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원은 그냥 그렇답니다. 연예인이다! 도망가지 마! 몇 번 게이트인가요? 49번 게이트입니다. 49번. 여기가 근데. 맞아요. 여기 진짜 구려. 생애 첫 비즈니스석, 뭐가 제일 궁금합니다? 테트리스를 하고 싶었죠. 제가 비행기를 타면 테트리스를 하거든요.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드디어 궁금한 거 생겼다. 어떤 맥주 나오는지. 어떤 맥주 나오는지. 중국 맥주 아는 거 많이 있어요? 그냥 칭다오랑 하얼빈이랑 그리고 아마 베이징이니까 옌징 맥주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 전문가. 세 번째 미션은 카메라랑 친해지길 바래. 세 개의 미션을 2시간 동안 잘 수행하도록. 왜 심각한가? 팩맨을 하고 싶은데 리모컨이 안 먹힙니다. 게임을 메인 화면까지밖에 안 만들었나 봐. 아무도 안 할 걸 알고. 아니, 아무도 비행기 타서 게임을 안 하나요? 게임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35분에 탑승했는데 1시간째 출발을 안 해요. 원래 베이징이 그 베이징 가는 비행편이 많이 막히는 이유가 그 한중 항로가 하나로만 뚫려 단선이라서 오는 게 있으면 갈 수가 없고 가는 게 있으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히는데. 길이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근데 12월 5일인가? 그때부터는 복선이 돼가지고 이제 두 개로 갈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소용이 없나 봐요. 여전히 늦어지고 있네요. 항공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중항로가 중국 가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유럽 가는 비행기들도 다 이용하는 항로라서 자주 막힌대요. 그리고 원래 비즈니스석은 메뉴판부터 주는데 여기 메뉴판 안 줬잖아요. 네, 그냥 승무원분이 오셔가지고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있어가지고 저는 코리안 푸드 시키고 저는 무슨 시푸드 어쩌고. 저희 기내식이 나오기 전에 맥주가 먼저 나왔어요. 엔진 맥주를 이렇게 맥주 캔이랑 컵에 따라서 주셨어요. 에어차이나는 베이징 거점 항공사라서 엔진 맥주를 주신 것 같아요. 칭다오나 하얼빈 같은 다른 지역 맥주는 없더라고요.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맥주 리뷰. 진짜 맛있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와서 제일 환하게 웃었어. 내가 그렇게 웃으라고 해도 안 웃었는데 너무 맛있어.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나도 하나 달라고 해야겠다. 자 이제 맥주를 마셨으니까 취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번 눌러서는 완전히 안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점. 풀플랫이야. 편해요? 그냥 딱딱해요. 물수건이 왔어요. 기내식을 먹을 때가 돼서. 아까보다 카메라랑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잘하고 있어. 이제 먹을 거예요. 비빔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비빔밥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핫팟인데 승원이 영어를 잘못해서 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제가 먹는 거 시푸드 라이스인데 연어랑 같이 넣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역시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여. 확실히 객관적으로 제 게 더 큰 게 맞아요. 그치 나는 에피타이저도 없어. 제가 에어차이나에서 기내식 두 종류를 다 시켜봐서 먹어봤는데요. 사장님의 총평은 기대를 1도 안 해서 그랬는지 기대보다는 기대 이상이었다. 저는 오히려 중국 음식 느낌이 안 나서 약간 실망했어요. 에어차이나인 만큼 중국 느낌이 뭔가 물씬 나는 기내식이길 바랬는데 아주 한국적인 맛이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리모컨이랑 컵홀더랑 저 안에 충전기 테이블은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베개와 담요와 그리고 슬리퍼.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로 갈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에어차이나의 뭐였죠? 보잉 747이었나? 아마 보잉 747이었을 텐데 에어차이나를 이용하고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이동을 했었죠. 중국 이론에 빠졌네. 맞아요. 처음에는 나는 에어차이나랑 차이나 에어라인이라고 헷갈리는데 네, 차이나 에어라인은 대만 항공사죠. 중화항공이고 에어차이나는 중국 국제항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에어차이나 그 항공기에 보면 도장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 국제항공이라고 행서로 써 있어요. 행서? 네, 누가 필기로 쓴 것처럼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게 덩샤오핑 글씨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왔네. 혼자 찍지 나를 왜 출연시키지? 저 혼자 얘기하기 민망해서요.